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삼원가든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LIG 넥스원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버랜드 리조트에서 테마파크 서비스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푸드윈에서 식품가공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위드 KAC에서 단순 사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7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강원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정일제지에서 주입포장 상표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한라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현대 스틸산업 주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메종드 S부아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69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